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맞아요. 재섭외가 돼야죠. 재섭외가 되려면요, 강의를 그냥 잘하고 컨텐츠가 좋아서만 되면 절대 안 돼요. 강사님한테 다섯 명이 비교를 하는데 강사가 블로그를 통해서 섭외가 됐어. 그럼 네. 일단 된 거죠. 근데 재섭외를 할 때쯤 이 사람을 다시 섭외할까 말까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강사님은 네. 차별점을 가져가셔야 돼요. 그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관계? 아니면은 뭐 소통? 니즈 팍팍 긁어주는 거? 맞아요. 또 비슷한데 강사님은 이미 이 사람들 만났잖아요. 그러면 강사님은 이 사람들 만나는 이 시간을 100방 활용하셔야 돼요.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기 분위기, 잠깐의 그 교육생들의 어떤 질문들, 뭐 작은 것들, 분위기, 표정, 질문, 그리고 쓰는 그런 뭐라고 답변들 있죠. 뭐 시간 관리, 뭐 본인이 뭐가 부족하다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썼잖아요. 그거를 네. 그냥 쓰고 넘기면 절대 안 돼요. 강사님의 데이터예요, 그거는.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? 제 의뢰를 할 수 있죠.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죠, 강사님이. 제가 이번에 강의를 네,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때 다녀온 얘기 이렇게 작성한 거랑 이런 것도 정리해보면서 이렇게 담당자님께 보내드립니다. 담당자님이 수고를 또 덜어주는 거지. 그렇게 막 적었던 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죠, 보내주면서 그렇죠.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좀 전문 강사로서 이 분야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 나중에 혹시 강의가 필요하실 때는 20대 뭐 주니어들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제가 그때 느꼈는데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강사님이 직접 전문가로서 보고 느낀 거를 전문가답게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럼 어떨까요? 신뢰가 가죠.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를 일단 만났고 맞아.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어요, 강사님. 근데 이렇게 끝나면은 그냥 끝.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어떤 강사가 아니고서는, 그리고 되게 뭐 좋게 봐서 연락 올 수도 있어. 강사님 저번에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연락한다. 그럼 정말 땡큐. 그러면 또 이제 정말 강사님이 그 데이터를 계속 쌓는 거야. 찐 고객을 만들어야 돼, 그 사람. 그러니까 그때 강의 때 봤던 표정, 그리고 수강생들이 자주 했던 질문, 대답, 작성한 거. 작성한 것들을 좀 잘 찍고 다 촬영도 하시고 데이터 같은 거 모으시고 분위기 같은 것도 다 촬영하시고 그런 강사님의 그 힘을 거기서 받으셔야 돼요. 전문가로서 강사님이 피드백을 코칭을 줄 수 있어야 돼요. 간단한 코칭. 피드백. 그런 거는 강사들이 안 하거든요. 쉽지 않죠, 강사들은. 강의하고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. 그렇죠. 되게 근데 우리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. 니즈를 어떻게 좀 그 교육생들에게도 상기를 시키고 협회장님의 그런 니즈를 좀 제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? 강사님이 니즈 파악을 진짜 뭐 막 그냥 너무 뭐라고 하지? 울타리 없이 아무거나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. 강사님의 주제가 오늘 뭐예요? 한마디로 정의하면? 내 목표와 관련된 아주 작은 시간을 투자하자. 시간이네. 시간 관리네요. 그러면 강사님이 목표를 위해서 시간 관리를 투자를 하자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면 사실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교육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. 왜냐면 강사님이 갑자기 막 시간 관리 강의할 건데 갑자기 요리하는 법을 알려줄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시간 관리 강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강사님이 첫 시작할 때 질문하셔야죠. 여러분들은 혹시 시간 관리할 때 가장 뭐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? 뭐 이런 정말 간단한 질문이면 돼요. 그러면 그게 뭐예요? 문제 인식을 하잖아요.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가이드를 준 질문, 니즈 질문을 해야 돼요. 뭐 어려운 거 뭐예요? 라고 그러면 아이 뭐 이거예요, 저거예요. 아 이거서 어렵죠. 그게 그들의 니즈가 되는 거예요, 강사님. 약간 좀 헤맨 느낌은 있었어요. 이 강의 준비할 때 저도. 그러다 보니까는 더 방대한 약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그게 느낌. 느껴져요, 강사님. 강사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뒤로 갈수록 목표가 계속 희미해지고 있어요. 이 강의 핵심은 시간 관리여야 되는데 아니 사실 습관이라는 것도 되게 포괄적이야. 그 중에서 되게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핵심 키워드가 계속 사라져서 어떤 장표에서는 습관이래, 어떤 장표에서 시간 관리래, 어떤 장표에서는 목표래 막 이런 느낌인 거죠, 강사님. 단어도 너무 다르고 느낌도 완전히 다르고 강사님이 중요하게 짚어가는 그 핵심이 너무너무 장표마다 다르니까 교육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? 너무 혼란스러워, 솔직히 말하면. 이걸 하기에 이것을 재섭외로 이루는 데 있어서 강사님의 영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까 그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돼, 기본으로. 강의력, 컨텐츠, 가려운 데 끌어주는 공감력.
그럼요. 이것이 갖춰지지 않은 강사가 계속 뭔가를 계속 뭘 하고 싶고 뭔가를 제안을 줘? 안 하죠. 그 중에서 할수 있는 거는 강사님이 그세 가지를요. 제가 봤을 때한 50%씩은 가지고 계세요. 50%. 컨텐츠의 경우는 컨텐츠가 50%는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50%는 이제 덜어내는 데에서 강사님이 채우셔야 돼요. 강의안을 덜어내고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강의 기획을 하는 그런 과정이 강사님 성장이 될 거, 100%가 채워질 거고. 그리고 강의력은 제가 사실 강사님의 강의력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. 대신 말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. 핵심은 강사가 모든 걸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.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강사는 교육생의 입을 계속 벌리게 해주고 퍼실리테이팅 역할을 해주는 게 강의력의 핵심인 거예요, 강사님. 세 번째 공감은 이거는 강사님이 발품을 팔아야죠. 강사님이 무조건 발품 팔고 무조건 서칭하고 직접 가보고 내가 한번 이용해보고 하셔야 돼요.